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S&P 500 지수가 이틀째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간밤 나온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테이퍼링 언급은 계속 나오고 있고 기술주들의 조정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6거래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다가 현재는 다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3,220선 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오늘도 현재 8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까지 지난 4거래일 동안 3조 이상을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대 탄력을 이어가면서 1,05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2차전지 섹터가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리비안과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소재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삼성 SDI와 LG와 같은 대형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대형 자동차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 시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 일부 종목들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주들은 오늘도 약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7만 7천원 선, 또 SK하이닉스가 10만원 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흐름을 분석해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선 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보자면 코스닥은 그래도 견조한데 코스피가 오늘도 좀 약하고요. 또 외국인이 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물량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반도체에서도 1조 1천억 원 정도 지금 현재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뭐 기관은 조금 사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이제 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외국인이 지금 뭐 3, 4일 연속으로 3조가량 매도를 지금 나오는 것은 일단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환율은 원래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현재는 다시 좀 올라와 있고요. 이게 또 반도체 매도세가 좀 강해지면서 환율이 좀 뒤집히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오전과 오후 또 장 마감이 세 파트의 시장이 다 완전 다른 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 날인 만큼 그래서 또 갑작스러운 수급이 또 변하는 흐름을 좀 캐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선물 시장에서 매수도 외국인이 크게 해주는 것도 매수는 하긴 하지만 뭐 액수가 크지는 않고
뭔가 좀 특이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흐름이 좀 오후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수급이 뭐 반도체에서 빠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으로 조금씩 이동할 뿐, 다만 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도 이동한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게또 자동차인데요. 어제 미국에서 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사실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계속 높게 나왔는데, 지난달에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은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게이 중고차 가격의 변화,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게 지난달에는 지지난달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이 10%가 올랐다라는 물가 지표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10% 올랐던 물가가 이번 달은 0.2% 오른 걸로 변화가 됐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오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신차 지금 뭐 최근에 신차 주문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9개월 걸린 차도 있고, 막 1년 걸린 차들도 있고, 뭐 빨라야 반년 뒤에 받을 수 있고, 또는 이것도 사실 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신차보다는 중고차 쪽으로 눈을 돌려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유가 또 차량용 반도체 때문이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좀 침체가 되어 있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고차 가격이 좀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좀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럼 자동차 생산이 공급이 또 어느 정도 정상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 그룹주들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최근에 하락을 뒤집을 만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유입이 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뭐 어제 물가 지표 때 보면은 뭐 이번 연준에서 이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도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구나라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시장이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또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뭐 신흥국에서 자본이 이탈되는 흐름들, 이것 때문에 좀 취약하게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좋지만 그래도 자동차주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소부장 일부 종목들은 실적을 좀 명분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너무 낙담해서 보지 마시고, 지금 수급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은 이후 전략 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 장 마감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좀 자동차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하는 모습인데, 간밤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을 봤을 때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좀 신차의 생산이 지연되면서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고차 가격이 진정되면서 오히려 자동차 시장이 정상화되는 측면으로 볼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들어봤고요.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큰 시세가 나온다고 보긴 어렵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자,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한번 굉장히 급등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점부터 볼게요. 여러분 네. 공부할 겸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차트가 안 나오는데,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슈팅 나왔던 자리가 아니고 저 그랬던 게 지금 남아 있는데, 나와서 이제 짧게 이제 단기 쌍바닥을 주고 다시 바닥을 줄 때가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시세를 주고 줘서 급하게 지금 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7,000원대면은 전에 한번 차트를 쭉 늘어놓고 보시면은 전에 고점 인근 자리이기도 하고 매물대가 나온 자리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7,000원대에서 만약에 정리를 못하시고 좀더 롱텀으로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오늘 구간에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21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노려보셔야 될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1선이 지지가 되면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 만약에 내일 이 20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곡점에 있는 구간이니까 바로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할 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이평형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손절을 해도 손절 라인이 짧지 이런 식으로 다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선이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다. 단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차익 실현 가격을 한 300원 정도, 지금 6,400원이니까 6,300원 정도를 변곡점으로 놓고 6,3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1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인데요. 21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올라간 다음에만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종목을 제가 리뷰 드릴 때. 하지만 저희가 매일 다른 종목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찾아내는지 발굴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발굴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볼 때 뭐가 궁금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질문도 사실 아는 것들이 있어야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영어를 공부했을 때도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오히려 아는 게 생겼을 때 오히려 질문한 것들이 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기초를 쌓아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내일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유튜브 찾기 힘드시면은 노란톡방에 안 계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또 저희 시황도 올려드리고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오늘까지 뭐 이벤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하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연회에서 다양한 설명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시장과 종목을 보는 눈 길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나왔습니다. 자, 오늘 8월 12일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입니다.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총 6가지 글자 N 땡땡땡땡땡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만 원 초반대. 오늘은 지금 현재 가격 딱 보합으로 지금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요즘 들어서 이 업종들이 이번 주에 벌써 두 개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업종이고요. 이제 그 종목이 이제 1위였다면 오늘 종목은 자기 자본 순위가 3등인 종목입니다. 일단 뭐 2등, 1등과 3등을 말씀드리면 2등이 조금 궁금할 수도 있는데, 2등은 한국 투자고요. 아, 네. 3등은 이제 오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증시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이 증권 업종들이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글로벌 지수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례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에 비해서 요즘 조금 좀 못 움직였던 흐름들도 좀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뭐 여러 가지 뭐 원래는 뭐 같은 계열사의 은행도 있고 하는 점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쉽게 좀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N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 섹터가 이 업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다라는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 힌트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회사 이름 자체에서 이제 네. 하는 일도 녹아져 있겠죠.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주다라는 게 이제 녹아져 있고 2014년에 우리투자증권과 합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나 MTS를 이쪽 거를 많이 쓰세요. 네. 왜냐면 그때 한때 이 무료라 평생 무료 이런 광고들을 맞아요.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녹색 계열의 그런 이제 MTS를 쓰실 텐데 나무나 Q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N으로 시작하는 뭐 증권사라고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아실 테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은 정답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주식할 때 어려운 것들을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도 보내드리고 한 분을 선정해서 강의 영상, 장연의 영상도 보내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권주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제 이 모바일 증권 MTS라고 하죠. MT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무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영어 N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는 오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또 시청자분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네요. 재미있는 오답 벌써 나왔습니다. 아니요. 이거 좀 저는 지금 뭐 내 눈이 잘못됐나 읽어달라고 지금 써주셔가지고 N으로 돼 있으니까 엔젤 김도원님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점점 오답이 수준이 높아지네요. 퀄리티가 뭐 네.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정도의 수준의 오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이제 퀄리티 높은 오답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꼭 정답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식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식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반도체들 대형주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하이닉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네.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천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도 내 계좌의 수익을 못 주면 잡주일 뿐이다 그렇죠. 라고 하듯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생활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 오답도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퀴즈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좀 힌트를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N으로 시작하는 증권주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정답도 괜찮고 재밌는 오답도 괜찮고 또 구구절절한 사연도 괜찮으니까 어떤 내용이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다양한 문자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차 힌트 간단하게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또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99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젠백스 매수가 26,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350원, 지금도 좀 하단 부근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으로 분류돼 있죠.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매매하시는 종목은 아니죠. 이제 바이오 쪽 보고 매매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삼상 그 인상 승인이 반려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승인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반려됐다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급락을 해주는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재차 승인을 신청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 이후에 이제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약을 만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은 제가 그 의료주나 바이오주들은
이 제 약의 성패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주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 쪽이나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현재 구간 2만원대에서 그래도 단연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단연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라인이 깨지면 정말 위험하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현재 구간 지지해주는지 확인하시면서 손절가 지금 2만 300원이니까 짧게 한 19,500원 정도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그 구간이 깨지면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현구간 지지가 돼주고 반등을 해주면은 그래도 통상 한 매수가 2,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주거든요. 근데 2,600원 하셨다면은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박스권 상당 부분이 됩니다. 지금 1년이 뭡니까?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단과 상단 자리에서 상단 자리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지 확인하시고, 반등을 주면은 매수까지 정리를 하시고, 반등을 주지 않고 만약에 이 하단까지 깨진다면은 손절하시는 채널 매매 영역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 드렸고, 반등 나오게 됐을 때는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0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어느 가격이 적정한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과 어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매수할 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매수할 가격을 지금 잡는 것도 조금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오늘이냐 아니면 가격이냐 이걸로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1년 3월에 이제 상장을 하고 한동안 큰 시세 안 나오다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시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뭐 최근 뭐 1, 2주 간에 뭐 시세가 계속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좋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내거나 그러기에는 충분히 좋은 요건이긴 한데요. 이게 잘못 매수했다가 살짝 눌리는 거에 손실이 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매수가 좀 들어가고는 싶으실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되냐면요. 일단 어제랑 오늘은 조금 가격적으로는 뭐 크게 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 2% 내외에서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어도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지금 가격 정도를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아니다라고 되겠죠. 왜냐면은 내일이나 다음 주 월 정도까지는 이 가격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가격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설명이 좀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가격을 못 지킬 경우에는 이제 8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번 그저께 삼성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첫 가격이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 27에서 28만 원 정도까지 갑자기 좀 튀어오를 수도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24만 원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떨어질 때 거래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24만 원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냐, 내일이나 다음 주 월까지 봤을 때 지금 가격을 유지해줄 경우에는 시도해볼 만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단 거래가 많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24만 원도 접근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 좀 따져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흐름 지켜보셔서 현재가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현재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무너지게 됐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한 24만 원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드렸습니다.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매수가 21만 6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석유 화학주들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최근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19만 6,500원 오늘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손실이 좀 크시네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한참 이 종목이 이제 30만 원인까지 갔을 때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네요. 이제 레포트나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 헤드라인도 되게 자극적인, 실적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그런 뉴스들이 한참 나왔는데, 이제 물론 방송에서 이제 그 주식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뉴스에서 주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잘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이 한참 나왔을 때는 이미 실적이 차트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종목을 현상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좋다,
많이 올라서 좋겠죠, 현재 시점에서. 좋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좋은 종목들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이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반영돼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참 이제 뉴스가 황행했던 때 밑에 이제 저희가 노란 녹색 차트가 이제 뉴스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참 뉴스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일 고점 부분입니다. 제일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나름대로는 지혜를 발휘한다고 고점 찍고 내려오면은 그래도 최고점보다는 조금 낫겠지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 10만원하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10만원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10만원을 사셔도 가격이 다르더라도 추세가 바뀌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꺾여지면 내려가는 상황이고 중요했던 지지라인 한 20만원대 구간인데 그 자리도 지금 깨진 상황이에요. 이 종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은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다시 20만원 위로 상단으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은 구간 아니에요. 오히려 20만원 올라와주고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아예 좀 더 안전한 가격 22만원 위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줄 것이지 지금 바닥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지 될까 말까를 판단하는 변곡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는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의도 자체는 손절을 하기 싫다는 의도거든요. 여러분들 주식했을 때 손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1357고 배운 겁니다. 손절하기 싫다고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손실 폭이 커져가지고 손실 퍼센트는 낮았는데 손실액이 커져가지고 못 빠져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다시 한번 20만원 그리고 22만원까지 빠르게 올려주는지 확인해보시는 정도 보유 의견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지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20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횡보가 나와졌을 때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매수가 92,900원에 비중 15%인데요. 처음으로 달리는 말을 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10만 5천 원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탔을 때 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탄 그 가격 정도가 뭐 5일선이라든지 10일선이라든지 그 가격을 넘어갔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늘이 딱 그 상황입니다. 오늘 5일선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위쪽에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일선까지는 조정을 줘도 그래도 내 평단가는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에코프로가 강세인 이유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에코프로 HN 이 탄소 관련주, 탄소 중립 관련주가 엄청나게 지금 각광받고 주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자회사 상장을 뭐 성공적으로 했다, 또 지분 가치도 잘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뭐 이런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가는 측면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사업 뭐 하나 봤더니 또 하는 게 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요즘에 되게 좋죠. 네. 이 두 가지에서 되게 좋은 혜택을 양쪽에서 같이 받고 있다 보니까 시세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이 좋은 흐름이 꺾인 부분들도 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2차 전지가 지금 꺾였다라든가 뭐 탄소주들이 좀 꺾였다라든가 그런 흐름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좀 보유해 보시다가요. 뭐 5일선 정도까지 뭐 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과면서 나왔다가 좀 상승폭 좀 반납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추세는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막 과면서 들어가는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해 보시다가 뭐 5일선 이탈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매물대 형성됐었던 한 10만 원 이탈 시에 좀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5일선이 이탈되거나 10만 원 선이 무너졌을 때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고스에픽 종목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N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는 오늘 앞에 두 글자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 두 글자에 집중된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 자, 어떤 사진 힌트인지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왔어요. 연령대별로 모시고 왔는데 같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분 누구시죠? 나훈아 선생님이시죠. 네, 두 번째 분은요? 남훈이 선생님이시고요. 네, 세 번째 분은요? 문주 씨.
네, 크게 말해주세요. 노홍철 씨. 네. 자, 맞죠? 네. 네, 세 분의 이름 중에서 이제 공통된 두 개의 초성이 있죠. 그 네. 초성을 이니셜을 앞에 두 글자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중간에 이제 나문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MTS 이름이 나무잖아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힌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첫 번째 사진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요? 왜요? 뭐 하고 있는데요? 저거 뭐 하시는지 모르시죠, 지금? 아, 저 모르겠는데요. 저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저거 되게 위험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게 옛날에 저기 우리 그 테스 형님께서 그 기자 회견 하셨던 그때 사진 같은데 아주 위험하신 사진이시죠. 네.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닌가? 중의적인 여러분들에게 옛날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들 에노시 약간 두 글자의 글자입니다. 아까 이제 나훈아 형님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노페이 노게인 나오고 있고 그게 글자 수가 되나요? 글자 수는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격언도 이렇게 그쵸. 특히 주식하실 때 요즘 어려운 경우는 많으시니까 그럼요.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잘하는 놈이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놈이 버는 놈이 수익을 잘하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원칙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종목도 한번 받아가 보시고 또 종목도 중요하지만 오늘 재미있는 오답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스로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고 주식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아까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아까 제가 요즘 그 노란톡에 너무 많이 와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잠깐 왔다가 지금 혹시나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열려 있으니까 이따가 장 끝나고 또 QR코드 내보내실 때 들어오시면 늦지 않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반에는 잠가 있었던 건데 이제 열어주신 거죠? 네, 이제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QR코드 보내드리면 또 이용하시고 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N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 오늘 또 사진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자나 오답, 정답이나 오답 문자로 샵 3772번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버나인 매수가 6,240원에 비중 20%인데요. 지난번에 크게 수익 났었는데 못 팔았어요. 너무 약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갈 것 같이 보이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7월 전에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약오른 마음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좀 빠지다가 오늘 좀 브레이크 좀 잡혀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하필 또 오늘 브레이크 잡아주는 자리가 또 121선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부터 궁금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상승만큼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반등은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까지는 한 6,200원에서 6,300원, 그러니까 6,250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타났을 때 뭐 121선 정도 지지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온다라고 해도 8월 10일이나 8월 9일에 나왔던 거래가 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6,300원 눌릴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크게 수익을 보기보다 매수가 회복되면은 비중을 먼저 한번 좀 줄여보시고요. 제일 좋은 건 6,300원 구간에서 시간을 좀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처럼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 한번 줄이셨다가 좀 나중에 6,200~6,300원 잘 지지해주는 것 같으면은 그때 다시 사도 되니까 일단 이번에는 매수가 회복 시 비중 축소 전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6,200~6,300원까지 이상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4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획 매수가 26,000원에 비중 35%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걸까요? 비중이 적지 않은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1기획 오늘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3,3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광고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광고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은 사실 이제 그 전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많이 줄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영업이익이 2058억 정도 나왔었는데 전년도 2049억 거의 뭐 비등비등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분기에 41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견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실적이 또 견조하고 실적 견조한 걸 확인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겠지 하면 차트가 먼저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고점, 최고점인 라인들 한 26,000원대 이 라인 때 뉴스가 나오죠. 항상 뭐 디지털 호조에 깜짝 사상 최대 소실적. 아까 저희 분석해드렸던 종목과 똑같습니다. 또 한 번 실적 뭐 하이 레코드 하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목표가 상향 증권사에서 뉴스들 한참 나오면은 거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빠지는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좋은 종목하고 우리는 지금 좋은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좋은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현재 구간은 그래도 좀 이제 두터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 입평 때 구간이기도 하고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인근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고 매수가 인근이 지금은 매물대가 돼서 저항 라인인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이때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으시고 현재 구간 124, 한 22,000원대가 깨지면은 22,500원 정도 깨지면은 그래도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 만약에 이 자리가 내려올 때 내려온 탄력이 붙어버리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2,500원에서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2,500원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매수가 31,900원의 비중 10%인데요. 요즘 상승 추세인 것 같은데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32,2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익 중이시긴 한데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신 것 같고 일단 최근에는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더 보유해 괜찮을까요? 네, 그 아까 뭐 에코프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경우도 네. 이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에 비해서 뭐 좋은 상승이 나오거나 아직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5일선이 지금 딱 걸쳐 있거든요. 아까 이제 상담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하물며 수익 중이신데도. 불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지금 5일선 이탈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뭐 내일이라든지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든지 해서 지금 나오는 흐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못 가지고 약해질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매수가를 신경 쓰지 말고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좀 그래도 가격적으로 정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버텨볼 때까지 버텨본다라고 하면은 3만 500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지금은 단기에 좀 끝내야 되는 자리고요. 올라가더라도 최대한 뭐 한 5%에서 10%면은 충분히 수익 잘 내고 나오시는 편인 자리니까 이 지금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크게 욕심내지 말고 최대한 단기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단기에 좀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사실 많이 상승한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략 세워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3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매수가 3,785원의 비중 5%인데요. 보유해도 될까요? 손절해야 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달부터 하락세가 또 다시 한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22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상승하는 듯 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5G 종목들 좀 어렵죠. 네. 많이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오히려 이제 많이 어려웠다가 이제 지지라인을 좀 형성해주면 사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다들 어려워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통신은 당장, 손절 자리도 아니고 팔 자리도 아닙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000원 정도 구간인데 그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3,000원 구간에서 지켜주고 또 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주는 이런 이제 구간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은 3,200원대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때 비중도 작으시니까 일단 가져가 보시다가 변곡점 인근, 그러니까 3,000원 인근 지지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면서 조금 비중을 추가해 보셔도 되고 그랬다가 올라오면은 4,000원 인근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이제 KMW가 MSCI 지수 편입에서 이제 제외됐다는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뭐 거의 뭐 시체에다가 뭐 거의 소금 뿌리는 수준으로 이제 지금 뭐 5G가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재들이 지나가서 한 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특히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수나미가 돌 수 있는 시즌들도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실 때도 아니고 살 때도 아니다. 일단 3,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매수가 인까지 와보는지 보유만 하면서 확인만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3,000원에서 매수가 좀 박수권으로 보고 매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대한광통신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골수해피 퀴즈 또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N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NH 투자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종목들 좋은데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부분들도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20선 인근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21선하고 51선, 11선, 60선 전부 다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계속 장기적으로 봐서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힘을 발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한번 접근해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가격 전략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오답보다는 정답 위주로 문자가 많이 왔는데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자는 2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주식하는 이유에다가 이렇게 세잎클로버 예쁘게 꾸며주셨고요. 한우 소고기 배터지게 사 먹읍시다. 잘 먹고 잘 살기 절대 공감. 정답은 NH투자증권. 또 이제 주식해서 돈 잘 벌어서 소고기 사 먹으면 좋겠죠. 또 공감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너무 수익 내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자주 하시는 말 많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돈 사람들은 계속 쪼들리면 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에 적평가되면 투자해놓고 한 1, 2년 까먹고 살기도 하는데 우리는 네.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고 단타를 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계좌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부자처럼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염두하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매보다는 부자 같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과 함께 또 두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문자가 왔네요. 격하게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생일이세요? 아, 예. 오늘 생일인데 네. 저희가 뭐 노래방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네. 뿐입니다. 노래방이요?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노래방도 생각나는데 네. 원래 이제 통상 이제 생일이나 이런 때가 보면은 이제 1차에 술 먹고 2차에 술 먹고 3차에 술 먹고 4차에 노래방 갔다가 해산. 이게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국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근데 요즘은 뭐 집에서 오늘 조용히 사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보낼 생각입니다. 오늘 조용하게 집에서 잘 네, 생일 아무튼 축하드릴게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이네요. 정답 맞춰주셨고 상현님 답 나올 뻔했다는데 전문가님 답 나올 뻔했어요? 그런가요? 몰라요?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나 봐요. 아, 그런가? 몰랐네요. 아쉽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 분 방송 보고 오늘도 즐겁습니다.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라는 또 즐거움과 또 함께 여러 가지 이런 한숨이 담긴 문자가 왔는데 일단 저희가 즐겁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좋은데 주식이 좀 손실이신가 봐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자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좀 빠졌다고 괴로워하실 것도 아니고
손절 좀 하게 손절해서 종목 교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손절 막 예를 들어서 뭐 1% 2% 빠지는 거에 예를 들어서 손 부들부들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주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날아가는 종목들 나만 버리고 또 누군가는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초조함 때문에 쫓아갔다가 또 손실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좋은 종목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50% 100% 갈 종목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급등하기 전에 사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좋은 종목을 현재 시점에 미리 사셔야 되니까 그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오후 4시에 네. 강연에도 많이 와서 또 그리고 퀴즈 프로를 지금 저희가 강연에 영상을 15강씩 모아놨거든요. 네. 그 영상들을 보내드리니까 퀴즈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승전 강연회로 네. 그렇죠. 네, 또 강연에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니까 또 주식이나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드린다고 하니까 내일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또 강연회도 참석해 주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의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전일 반도체 시장이 무너졌던 우리 시장, 오늘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끊겼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은 다시 또 소폭 오름세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지금 10시 구간에서 크게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 0.1% 상승불 켜내면서 3,22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외국인들이 8,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기관이 개인과 함께 물량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더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후반에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59% 상승한 1,058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양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800억 원, 외국인이 7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고요. 그나마 개인들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코스닥 지수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폐 배터리가 이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 배터리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 1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MSCI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편입이 됐는데요. 오늘 10%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22만 3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함께 편입이 됐던 종목 에코프로 BM도 2.6%대 현재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만 9,3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6에서 17%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I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KT가 함께 모여서 이 자동차업계와 IT업계가 함께하는 자율주행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정을 체크하셔야 될 게 현재 테슬라가 AI 데이를 현지 시각으로 8월 19일에 열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자율주행에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들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모트렉스가 12%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워내고 있고요. 시스템미디어가 5%, 에이테크솔루션 4%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6%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폴더블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3와 플립3를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다양한 기능, 신기술은 도입이 되면서도 가격을 낮췄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폴더블의 힌지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KH바텍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이펙스는 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이면서 장중 거의 1159원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오늘 마감까지 수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